홍준 씨 아내분이 정말, 아. 예, 정말 아름다우십니다. 섹시하기까지 하죠? 네. 맞아, 맞아. 그런 거 한 번도 못 느끼셨죠? 그러니까, 저기, 마인드는 항상 여성, 아직 아가씨로 살아요. 근데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아줌마 같은 때가 있어요. 언제? 아, 옛날 뭐 식당을 한번 갔는데 신발 벗는 분위기였거든요. 네. 벗고 들어왔는데, 아유, 내가, 나도 신지도 않은 내 양말을 신고 있다. 진짜로. 그 지하에 가면, 백화점 지하에 가면 음식점 있잖아요. 네. 거기 사람 정말 많은데, 거기 집어 던지고, 여보! 그래요. 어머, 빨리 그러면 그, 거기에 있는 유부남들은 다 쳐다보는 거예요. 여보 하면. 사람들 그거 아세요? 여보 그럼 다 쳐다보는 거예요. 결혼한 사람만? 네. 다 쳐다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야. 근데 거길 가긴 가야 되잖아. 그래서 또 이렇게 찔레찔레 가고, 그렇게 소리를 질러요, 아줌마가 되더니. 창피한 줄 모르나 봐. 그러니까 좀 과감해지고 대담해지고. 예. 이윤성 씨를 백화점에서 우연히 마주친 적이 있는데 네. 어디서 마주쳤냐면 이렇게 그 자판대 가판대 같은 데서 옷을 좀 싸게 팔잖아요. 네네네. 누워있는 네. 세일 상품들. 이렇게 조금 젊은 취향의 옷을 근데 아줌마일수록 조금 젊은 취향의 옷을 많이 찾게 되거든요. 근데 거기서 네. 둘이 동시에 같은 색깔 옷을 손으로 꽉 잡았어요. 어머. 김나니 씨하고 이윤성 씨하고 둘이. 네. 예. 몇 초 이렇게 둘이 기싸움을 벌리다가 어머나. 결국 제가 이겼거든요. 네. 그러고 나서 거울에다 막 비춰보는데 누가 거울에서 계속 쳐다보고 계시는 거예요. 근데 그때 이제 잡았을 때는 이윤성 씨인지 모르고 쳐다보고 있다가 네. 한 몇 초간 딱 알고 아 그러고 둘이 서로 막 인사한 적이 있었어요. 오 그래요. 아, 그때 저한테 한 얘기가 있었어요. 어머 이상한 여자 하나 봤다고. 야. 그러니까 일단은 아줌마분들은 목소리가 굉장히 좀 크시잖아요. 그리고 약간 복식을 많이 사용을 하세요. 그 본인들이 말씀하시고 아무도 안 웃을 때 본인이 깔깔깔 웃으면서 자체 리액션까지 마무리 주시더라고요. 그렇죠. 예, 예. 그리고 그 성적인 농담을 되게 막 신기 던질 때 정말 아. 되게 저희는 처녀의 얼굴 되게 빨개지잖아요. 예, 비두 처녀야? 네? 비두 처녀야? 이거 이런 거! 이런 게 귀도 젊었어? 귀도 아가씨야도 아니고 귀도 처녀야. 아, 저는 순간에 네, 놀랬어요. 놀랬어. 네. 아, 미안해요. 네. 난 잠깐 잊어버렸어요. 네. 이게 우리 10대 아줌마들 우리 그런 거예요. 네. 근데 뭐 다들 이제 부인들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부인 얘기는 아직 못 하겠고. 네. 그러면은 네. 지금 토크 중에 제일 재밌는데요. 최고인데요. 아니, 아직 아내 얘기를 하는데 지금 네. 아내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고. 또 아주머니들은 길에서 길 가다가도 네. 그냥 뭐 이렇게 혹시 김성주 씨시죠? 응. 아, 뭐 방송 잘 보고 있어요. 네. 이런 게 다 생략되어 있어요. 맞지? 맞아, 맞아, 맞아. 잡아들면서. 맞지? 그 여 60초 너무 끌더라. 짧게. 그리고 그냥 가세요. 뭐야. 자기 말만 해, 남의 그러니까, 그쪽의 의견은 구하지 않고 많은 게 생략되어서 얘기하시고 그냥 가시는 경우.